신념 IT 버라이어티 ICT 세상.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요, IT의 메카죠. 판교 테크노밸리에 나와 있습니다. 아, 오늘 날씨 IT스럽고요. 아, 주변 건물 IT스럽지 않습니까? 자, 오늘은 이곳에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뭐야? 우와, 이거 지도네. 우와, 잠깐만. 이거 지금 우리 있는 건물 그거 아니에요? 아까 여기 들어갔었는데? 어머, 이거 밖에 보이는 건물 그대로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3D 기술. 3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부르는 3D는 시각적으로 느끼는 평면 위에 공간감과 입체감을 넣어 실제 눈앞에 펼쳐진 듯 구현하는 기술인데,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3D 기술이 최근 급성장. ICT 세상, 3D 기술, 세상을 바꾸다. 다 함께 출발!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경기도 분당.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수고 많으신. 우와, 아, 뭔 모니터가 이렇게 커요? 야, 거의 한 평이네. 어? 아, 근데 이거 뭐예요, 이거? 아, 안경 한번 써보시겠어요? 아, 이거요? 네. 우와, 아, 이거 3D네, 이거. 아, 이거 뭐예요? 아, 이건 그 대한민국을 3차원을 볼 수 있는 그 공간정보 플랫폼 부열드라고 합니다. 평범한 지도는 가라! 10년 넘게 축적한 공간정보를 3차원 지도로 제작! 지도뿐만 아니라 전국의 건물과 지역의 행정정보까지 한눈에 제공! 언제 어디서든 다른 웹사이트에서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추가 없이 활용 가능! 더욱이 전국의 부동산 매매정보까지 서비스! 아, 아까 봤더니 이 안경을 쓰고 보니까 막 입체적으로 보이고 막 이러는데, 이게 그러면 다 3D 기술인 거죠? 예, 저희가 실제 3D 기술을 접목해서 지도를 만든 거이고요.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보시는 어떤 3차원 건물이 있잖아요. 그렇죠. 3차원 건물을 저희가 직접 항공기를 띄워서 사진을 찍고 강우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저 밑에 있는 영상도 같이 찍어서 3차원 기술을 접목시켜 갖고 저희가 지금 보시는 것 같이 3차원 공간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날씨 예보까지 화면을 통해 가상으로 체험 가능하다고. 또한 내가 있는 곳의 건물 외부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내부, 그리고 직접 가보기 힘든 지역이나 해외 유명 장소까지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3D 지도.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야, 이걸로 본 다음에 갈 때, 야, 여기에서 왼쪽으로 꺾어야지 오페라 하우스 있어, 이런 건 미리 조금 팁으로 가져갈 수 있겠네요. 오, 야, 뭔데 이게 또? 우와, 어, 여기 자 버튼 누르고 들어왔어. 오, 내가 진짜 걸어간다. 어머. 지하철 역사 내부까지 3D로 구현. 직접 가지 않아도 역사 내 계단부터 에스컬레이터, 대기실 모습까지 생생히 느낄 수 있어 미리 내가 이용하려는 지하철의 정보를 참고할 수 있다. 또 지하철에 비상사태가 일어날 것을 대비해 사전에 안전대피로까지 파악할 수 있도록 비상구 정보를 담은 3D 지도도 개발 중이라고. 아, 이 어마무지한 신세계 3D. 이 3D 지도 어디까지 발전할까요, 이제? 사실 보신 것 같이 3D 지도가 앞으로 가상현실하고 가장 많이 이제 접목이 될 것 같아요. 예, 거의 실판이에요. 예, 그래갖고 가상현실과 더불어서 엔터테이너 아니면 영화 같은 분야에서 많이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D, 이 IT 과연 어디까지 발전할지 저도 무진장 기대가 됩니다. 이어서 찾아간 곳은 경기도 의왕의 한 건물. 이건 또 뭐한대야? 어? 이곳은 바로 가구점. 일단 요리조리 무엇이 있나 탐색 시작. 누워도 보고 열어도 보고. 근데 여기 지금 가구점이잖아요. 여기 IT가 있어요? 있습니다. 전혀 모르겠어. 아, 매칭이 안 돼. 가구랑 IT? 한번 찾아봅시다. 그때 유독 눈에 띄는 한 커플. 꼼꼼히 가구를 둘러보는 모습이 영락없는 신혼부부인데. 아우, 안녕하세요. 네, 아우. 근데 뭐 특별히 이곳을 찾은 이유는 있어요? 그 가구를 움직이지 않아도 이렇게 어떻게 배치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해서 그래서 방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그냥 자기가 알아서 배치를 한다고요? 이렇게 딱 이렇게 못 먹어요. 무겁고 부담스러워 배치하기 힘든 가구.
그런데 이 가구를 직접 움직이지 않아도 간단하게 배치할 수 있다고요? 정말일까? 먼저 구입하려는 가구를 하나씩 선택한 후 고객님이 선택하신 제품들이 실제로 어떻게 들어가는지 네. 저희가 3D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인테리어는 미리 해봐야겠고 무거운 가구를 배치하자니 힘든 사람들에게 희소식. 먼저 선택한 가구를 집 평면도 위에 배치한 다음 3D 그래픽으로 전환해 가상으로 집 꾸미기를 할 수 있다고. 요즘은 트렌드가 일단 모던한 트렌드다 보니까 그레이 침대, 요 밀로 침대가 가장 많이 나가거든요. 오. 아, 이게 2D로 이렇게 배치할 때 몰랐는데 3D로 팍 바뀌니까 야, 완전 달라 보이네요. 네, 이게 360도 다 돌기 때문에 원하시는 방향대로 다 다른 각도에서도 볼 수도 있는 거죠. 이제는 인테리어도 직접 코디하는 시대. 가구의 높이와 너비, 그리고 배치 후 여유 공간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3D 인테리어. 가구 외에도 벽지, 커튼, 조명, 색상, 바닥의 종류까지 선택해 방 크기와 구조에 따라 맞춤형 인테리어가 가능하다고. 오,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놨네, 여기. 오, 힘쓸 일이 좀 적어진 것 같아서 좋고요. 그리고 어떻게 배치를 해야 되는지 이제 코디네이터 분께서 이제 제안을 해주시니까 저희야 뭐 아무도 잘 모르는데 네. 저대로만 하면은 그래도 이쁘게 잘 하고 살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아, 네. 영업 성공입니다. 또 성공입니다. 예. 이곳은 서울 영등포의 한 회사. 오. 심상치 않은데 여긴 또 어딘가요? 한번 함께 가보시죠. 오. 어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응? 네, 안녕하세요. 아, 저기요. 네. 아니, 저도 연예인이고 초상권이 있는데 네. 너무 막 찍으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 뭐 성형 시켜드리려고요. 아니, 무슨 MRI 촬영하는 거 같이 이렇게 돌아오면서 촬영을 하니까 네. 이렇게 뒤도 볼 수 있어요? 원하는 디자인과 사진을 3차원으로 뽑아낸다? 바로 이곳은 3D 프린팅을 하는 곳. 우와, 야, 우와, 이건 뭔가요? 네, 이게 그 냉장고처럼 보이는 게 3D 프린터입니다. 아, 이게 그 말로만 듣던 3D 프린터? 예. 3D 프린터란 바로 입력한 도면을 바탕으로 3차원의 입체 물품을 만들어내는 기계를 말하는데 차세대 유망 IT 산업으로 불리우는 3D 프린터는 쉽게 말해 실물 모양을 그대로 출력하는 기술로 음식부터 기계, 세공, 건축물까지 웬만한 물건은 제조 가능하다. 점차 추가를 하면서 만든다 해서 Additive Manufacturing이라는 말이 붙여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M? 네. 원하는 것을 뚝딱! 차근차근 쌓아 만드는 핵심 제조 기술 3D 프린터. 인공 보형물부터 각종 모형까지 제조하며 의료기기와 금속 시장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쓰이는데 이것이야말로 IT 산업의 요술상자가 아닐까? 네, 요새는 이런 금속으로 만드는 3D 프린터, 금속을 만드는 3D 프린터가 나왔기 때문에 금속을 이제 와 무겁네요. 네. 네. 그건 이제 그 사람 무릎에 연골에 이제 장착되는 거고 이건 뭐 시계 프레임이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다. 3D 프린터로 옷도 만드는 시대. 도면한 디자인을 입력만 하면 맞춤형 옷뿐만 아니라 신발 장신구까지 뚝딱 만들 수 있다. 또 미국에서는 무려 44시간 만에 3D 프린터로 직접 전기 자동차를 제조해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는데 이제는 내가 원하는 모양의 초콜릿도 만드는 3D 프린터가 개발될 정도로 음식 제조까지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우와. 그럼 완성된 3D 제작물을 살펴볼 차례. 3D 프린터는 주로 석고 파우더를 3D 도면대로 굳혀서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 작동하는데 장인 정신이 없으면 만들기 힘든 도자기까지 뚝딱. 게다가 조립기구까지? 별도의 저희가 이제 조립을. 이야. 지금 요 안에 지금 이제 꺼내는 작업을 할 건데 네. 우리 왜 발굴하듯이 아~ 살살 긁어내면서 뽑아낼 겁니다. 우와, 신기하다. 우와, 없는 거 아니야? 과연 결과물은 어떤 모습일지 살펴보니 성형미남으로 태어난 한현민 피규어. 오늘
이렇게 3D 기술을 쭉 만나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3D 프린터 네. 어디까지 발전할까요?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는 거는 이제 의료 분야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확대를 시키면 일반 대중들이 집에서 하나씩 갖다 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종이 프린터 쓰듯이 그렇게 해도 활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IT 기술의 발전, 3D 기술의 발전 어디까지 갈지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3D 기술 셀프 제작법 대공개. 내 손으로 직접 손쉽게 3D 기술을 만들 수 있다? 먼저 안 쓰는 CD 케이스에 사다리꼴 모양을 정확하게 그린 후 요거를 네 개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네 개를 각각 붙여주면 끝입니다. 모양에 딱 맞게 자른 CD 케이스를 접착제나 테이프로 붙여주면 셀프 3D 프로젝터 완성! 요렇게 완성이 됩니다. 보이시나요? 주변의 조명을 모두 끈 다음 유튜브에서 홀로그램 전용 영상을 켜고 그 위에 프로젝터를 올려놓고 감상할 것. 이야, 또 다 나왔어. 반짝반짝 빛나는 입체 영상 보이시나요? 다양한 3D의 세계 경험하셨는데 어떠셨나요? ICT 세상 다음 주는 더욱더 알찬 IT의 세상으로 여러분을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3D 우리 생활을 더욱 편리하고 실감나게 만드는 3D 기술. 전 세계적으로 3D 시장은 점점 관심이 커지면서 확대될 전망이라는데 일상 속으로 깊숙이 자리할 3D 기술의 무한 발전을 기대해 본다.